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넣어지 않은 특별한 마감 시황 2월 17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구독하기와 좋아요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구독하기와 좋아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독하기 또는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포털 사이트에서 저를 검색만 하더라도 많은 영상들이 뜨는데요. 그만큼 제가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영상을 꼭 올리고 있고 그 영상 안에는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내일장 관심주까지 시장에 대한 핵심을 콕콕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의 맥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핫픽도 함께 확인을 하시면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것이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를 시장을 선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식시장을 선점해서 좀더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 여러분들께 미리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같이 보시면 아직 중국 증시는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제가 녹화를 조금 더 빨리 지금 뜨고 있는데 중국 증시 한 2.0%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상승폭이 상당히 조금 강했다. 뭐 그렇게 판단해서 볼수 있고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 0.6%대 지금 하락 마감을 했는데 결국엔 지금 일본이 지금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악재가 조금 겹치는 모습. 그리고 조금 미국장이 오늘 밤부터 휴장입니다. 오늘 밤에 대통령 날로 하루 휴장인데 그에 따라 가지고 조금 쉬어가는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볼수 있고 자 중국이 2975포인트, 2979, 장중 2979까지 올라왔는데 자, 이 중국 증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200, 2960포인트. 저희가 여기 우리 주가 반등으로 계산했을 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니죠. 이제 주가 반등으로 계산을 했을 때, 반등 포인트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그거를 같이 한번 계산을 해봤었거든요. 자,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요번에 교육했던 분들한테도 또 요거를 또 나눠드리게 됐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가 3,127, 저가가 2,685,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2,960포인트 정도. 지금 오늘 나오는 것이 현재 중국 증시가 2,979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요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할랑 말랑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돌파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단기적인 고점에 해당하는 위치라고 좀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내일 다시 한번더 시장이 열리면 쉬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증시가 단기적인 고가 건조까지 올라왔다. 뭐그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 게 맞고 거기를 이제 돌파해서 간다면 추세적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지만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미국 증시는 이제 휴장입니다. 그냥 오늘 밤에 휴장이고요. 그래서 뭐 어제까지 미국 증시를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감세안을 언급했는데 바로 주식 투자에 대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세안을 지금 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산층을 위한 감세안이다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부자 증세라면, 부자들이 타격을 받는다. 일부 맞고 일부도 틀린 말입니다. 사실 이제 부자 증세를 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는 중산층이거든요. 부자 증세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단점이 부자들도 부담이 되지만, 근데 이 부자들이 부담이 만약 1이라는 수치가 부담이 된다. 그러나 중산층은 10이라는 수치가 부담이 돼요. 한마디로 부자 증세를 한다고 해서 부자들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고 중산층이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자 감세를 하면, 이런 감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중산층도 좋아지지만 중산층이 1이 좋아진다. 그럼 부자들은 여기에서 5가 좋아집니다.
더욱더 많은 부를 좀 축적할 수 있는 감세가 아니 되는 거죠. 하지만 저 전이었던 이 부자 증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점이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죠. 그럼 이제 경제에 대한 양극화가 발생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래시계 모양이 돼버리죠. 하단도 많고 상단도 많은 뭐 이런 부분이 돼버리고. 반대로 이제 부자 증세 감세를 하면 중간이 조금 더 탄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죠. 우리가 여기 상단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 늘어나고 이제 하단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중산층이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 감세와 증세가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부자 증세를 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론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감세안, 주식 투자에 대한 감세안에 대한 발언이 나타남으로써 시장은 좀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감세를 통해 가지고 좀더 부에 대해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생길 여지가 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해석을 했다. 그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고 다른 여타의 나라들이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국의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오늘도 뭐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중국 사이트를. 자, 요거죠. 요거.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밑에 보면 이제 여기 중국 넣었고 아시아 뭐쭉 넣었죠. 지금 보면 일단은 WHO에서 지금 일본의 유람선은 빼고 일본이 아니다라고 계산을 해야 된다. 기타로 계산해야 된다 해서 기타로 이제 빠져있는데, 요게 일본 유람선이죠, 사실. 일본 유람선에서 뭐, 확진자가 이만큼 늘었습니다. 355명이나 늘었고, 지금 일본이 지금 누적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한국이 이제 30명, 지금, 오늘까지. 지금 일본 62명, 싱가포르, 중국, 뭐, 지금 사망자도 일본이 한 명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아시아 민족들에 대한 깊이도 상당 부분 나타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이제 쉽게 끝낼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증시는 이미 추세적 상승으로 지금 돌아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씩 조정을 보일 때마다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안중기, 안중기. 자, 우리가 독립운동은 안중근, 그죠? 대신 5G는 안중기라 있다, 그죠? 안중기,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자, 그럼 오늘은 이런 중계기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반등이 또 크게 나타났었는데, 앞서서 이제 삼지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LG유 플러스 관련해서 중계기 업체라고 말씀드렸죠.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5G 서비스를, 시연 서비스를 했던 게 바로 삼지전자입니다. 그리고 엔텔스는 요금 관련해서, 지금 5G 요금 관련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대신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주주가 여기서 변경이 한번 있고 난 다음에 주가 한번 빠졌다 지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지금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죠. 또 반등에 대한 규모를 좀더 키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지금 보면 꾸준하게 이런 5G 관련해서 종목군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이 반등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결국 이런 자율주행이나 사물인터넷이나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이 반드시 먼저 돼줘야지만 후발주자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꼭 해석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전지입니다. 자,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 이슈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별표 3개입니다. 요번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자, 일단은 미국에서 지금 LG화학과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두 군데에서 지금 특허 소송이 붙었는데요.
거기에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조기 폐소가 결정이 됐고, 미국 ITC에서 LG화학에 대한 손을 들어줬어요. 자, 이것이 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미치는 여파. 물론 최종의 판결일이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 아직까지 멀었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조기 폐소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확정이 되면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이런 배터리 사업을 하기에는 지장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지장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좀될수 있는 것이, 원래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지금 다시 한번 2차전지 관련해서 공장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배터리 공장에 대한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의 SDI의 호재로 여겨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3사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확장을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오히려 이런 업체들에게 좀더 효과가 좀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SK이노베이션하고 발주를 많이 넣는 기업들은 지금 단기간에 악재가 조금 끼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자체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게 높지 않은데, 우리 에코프로비엠 다들 아시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SDI의 55%,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또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 5% 정도 지금 집계가 그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 참고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 업체들에 대한 상승이 좀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오늘 SK이노베이션도 주가상에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에코프로비엠은 한2% 정도 조정이 좀 들어왔고요. 대신에 거기에 따른 수혜로 볼수 있는 것이 코인테크, 뭐 장비업체죠. 장비업체인데 삼성과 그리고 LG화학에 대한 장비업체,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 쪽이 70%, 그리고 삼성 SDI가 3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흥 SEC, 이름이 어려워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의 한 95% 정도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 지금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 대한 매출처를 SK이노베이션하고 조금 엮여 있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디국시 관련주가 다시 한번더 상승을 좀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일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Z 플립에 대한 영향으로 많이 움직였는데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OLED 관련주들도 디스플레이 장비주들도 같이 봐야 된다. 지금은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을 고를 때 LG U+ 향 장비가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향 장비가 있죠. 여기 LG 디스플레이향 장비는 고르면 안 된다 했다, 그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안 나타나거든요. 자, 지금 야스나 인베니아 이런 것들이 반등이 상당히 약합니다. 바닥권에서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 종목군들이 계속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카메라 모듈 관련한 종목군들 안에서도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가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신고가를 또 쓰고 있잖아요. 그죠?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 캠시스, 그죠? 혜성옵틱스. 자, 좀 작은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이 또 크게 나타납니다. 18%. 요즘 다한 번씩 다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죠. 뭐, 세코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같은 테마를 이끌고 거기에 대해서 폴더블 관련주, 그리고 갤럭시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상승폭이 좀더 높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승은 좀더 이어질 수 있는 여건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템 반도체가 반디국시입니다. 거기 반도체 관련주가 원래 리더격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자, 오늘 다시 한번 더 국산화 관련주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다시 신고가를 가죠. 결국에는 큰 테마 안에서 이런 종목들이 갈수 있는 것은 실적을 동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SNS 택이 현재 꺾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서 후발주자 따라가는 ENF 테크놀로지나 자, 솔브레인이나 이런 기업들이 한 번만에 꺾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세를 붙이고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적으로 형성한다는 거거든요. 항상 섹터군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우리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오늘 SFP 반도체 이런 기업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도 반등 나왔죠. 그러면서 또 어버 반도체 반등도 붙이죠. 그죠? 이런 종목도 반등 붙이니까 뭐가 이제 신고가 돌파할 수 있다 했어요.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자 지금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7,000원까지 터치를 해버리면 여기서 넘어간다 봐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밑에서부터 기회가 계속적으로 있었죠.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 계속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여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한번 시세를 붙이게 되면 쫙 올라가거든요. 쫙 올라갑니다. 그것이 또다시 리더격에 대한 주도주가 될수 있다는 부분, 그런까지 함께 우리가 엮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큰틀 안에서 움직이는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쪽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어떤 쪽에 대해서 수급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 종목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도 보면 젬덱스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 메지온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한번 엄청나게 올라 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른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일정 관련해서 또다시 이슈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일정에 맞춘 종목군들이 다시 바닥에서 올라오는 매력으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젬벡스 같은 게 12월 달에 CTAD 바로 미국 임상시험학회 그때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파킨슨병 이슈가 되는 시기이고 그 이후로 지금 주가는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1월 달에 돌파를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이런 이슈 자체가 조금은 완화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메지온도 그리고 빠지는 것은 임상 3상에 대한 얘기를 작년에 11월 달에 1차 지표가 안 좋았고 2차 지표에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아, 주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 먼저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0년대 와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올해 안에 또다시 뭔가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얘네들은 또 뭐라고 했어요? 내년 1분기에 식약처를 통과할 예정이고 2분기에 좀더 판매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시간까지 1년이라는 또 시간이 또 공백이 걸려버립니다. 지금 주주들은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뭔가를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1년 뒤에 우리가 그 부분 자체, 당신들 애들이 얘기하는 것을 채워주겠다고 해버리네요. 긴 빠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그에 따른 실망감으로 주가는 빠져버리죠. 오늘 대표에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는 내년에 우리는 할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결국에는 한동안은 여기서 주가를 반등 쳐서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만약 제약바이오를 본다면 일정에 맞춰서 봐야 돼요. 그 3월달 일정, 4월달 일정, 5월달 일정 그런 것도 일정 맞춰가지고 먼저 생계를 하셔야지만 좀더 우리가 탄력 있는 움직임을 함께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IT 종목군들이 원체 강하고, 그리고 거기에 특히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을 통으로 다 먹기 위해서는 미리 선매수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올라가는 거고, 우리 가족분들한테 미리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지금 시세 다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항상 종목군들은 수렴을 했을 때 발산하기 초입이라든지 발산을 하기 전에 꼭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아, 그리고 저희가
공개 방송을 가끔씩 합니다. 내일도 밤에 공개 방송, 11시 반에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런 공개 방송이 있을 때, 제가 게릴라 할인 이벤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할인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4일, 아니죠. 여기 2월 17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앞서서 이제 하나 마이크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지금 좀더 강하게 날개를 달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 이제 KG 케미칼인데요. 지금 이 KG 케미칼이 생산하고 있는 황산 니켈이라고 하죠. 우리가 KG 에너캠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이 원래 KG 케미칼은 비료 회사입니다. 거기에 자회사 그 KG 에너캠. 자, KG 에너캠에 생산하는 것이 황산 니켈이에요. 얘네들이 KG 에너캠이 2017년도 맞죠? 2017년도에도 이 황산 니켈을 생산을 해서 양극재 세계 2위 기업에 납품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보호머시기였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KG 에너캠 한번 찾아볼게요. 아, 유미코아라는 업체가 코아라는 업체에 지금 납품이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니켈이라는 것이 황산 니켈이라는 것이 배터리에 이제 어디에 쓰냐면 그 충전이 다 되고 나면 충전 다 됐다고 하고 이제 더 이상 충전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배터리 니켈이 역할입니다. 우리가 리튬 이온 전지는 어때요? 그건 이제 충전재 자체를 쓰는 거죠. 그것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근데 니켈이라는 것은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고 소량 생산하고, 그것이 이제 소량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런 충전이 돼100% 넘어서 충전 안 되도록 그걸 막아주는, 방지해주는 역할하는 것이 니켈이랍니다. 근데 이 니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산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니켈에서 사용처가 지금 현재까지 4분의 1이 2차 전지에 쓰거든요. 그러면 이 4분의 1 이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쓰겠죠. 왜냐, 유럽 시장이 계약이가 열려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에서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래서 니켈에 대한 원자재 가격도 상당 부분 바뀔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KG 케미칼이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했죠. 자, 이런 기업들은 강합니다. 강해요.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다원시스 XM. 자,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도 기수주액이 상당히 많죠. 이것도 몇번 소개가 됐던 기업인데요. 한세번 정도, 네번 정도 소개됐죠. 이것도 좀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M도 데이트 3법 통과되고 바닥권역에서 오랫동안 기다가 여기서부터 시세가 강하게 한번 나고 죽였다 다시 한번 나는데, 요번에 좀더 강한 상승 좀더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바닥 탈출하는 그림이거든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분들도 꼭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다음에 스마트밴드 공개 방송이 있으면 그때 참여하셔가지고 할인 혜택도 받으시고, 공개 방송도 들으시면서 본인에 대한 주식 내공을 좀더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또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